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대리입니다. 오늘은 돌핀 솔리드로 구름 같은 보글백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물은 돌핀 솔리드 두 겹 접고 뜰 거고요. 스몰 사이즈는 4볼, 미디움 사이즈는 이렇게 6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바늘 12호 사용할 거예요. 12호는 7mm거든요. 그래서 12호 코바늘 또는 7mm 코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고 단수 표시링, 돗바늘, 가위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내사항 딱 두 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 보글백과 동일하게 스몰, 미디움, 그리고 라지 사이즈까지 총 세 가지 사이즈 만드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는데요. 돌핀 솔리드 두 겹으로 떠보니까 미디움 사이즈의 코스대로 쭉 떠도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가방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돌핀 솔리드 보글백은 저희가 라지 사이즈는 가방이 너무 커서 패키지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핀 솔리드 보글백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수록되어 있는 도안 받으실 수 있고요. 좀 더 작은 가방 원하시는 분들은 스몰 사이즈 보시면 되고 큰 가방 원하시는 분들은 미디움 사이즈 보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혹시 라지 사이즈 뜨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코수 참고하셔서 뭐 떠보셔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도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고요. 사이즈도 너무 많이 커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돌핀 솔리드 실을 보시면요. 이렇게 끝부분을 털을 잡고 세게 당기시면 이렇게 털이 빠져버려요. 이 실의 구조가 여기 심지가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복슬복슬한 털이 감싸고 있는 구조라서 실을 당기거나 뜨실 때 너무 세게 이렇게 당겨버리시면 털이 빠지면서 이런 맨들맨들한 실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실의 특성인 거라서 뜨실 때 조금 전체적으로 손에 힘을 빼고 느슨하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을 뭐 가지고 오거나 할 때도 너무 이렇게 쫙 세게 당기시면은 중간에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듯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번 가방 뜨실 때는 손에 힘을 좀 빼고 약간 느슨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느슨하게 뜨셔도 실이 이렇게 털이 복슬복슬하기 때문에 구멍 안 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뜨개질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이렇게 도안 보면서 뜨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 잡는 방법이랑 코바늘 잡는 방법, 코바늘 기초인 사슬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배워오시면 쉽게 가방 떠보실 수 있고요. 가방 바닥은 저희가 타원형으로 뜰 거기 때문에 타원형 짧은뜨기 하는 방법까지 기초 영상 제가 오른쪽 상단 카드에 걸어드릴 테니까 기초 연습 많이 많이 하고 와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사슬뜨기, 짧은뜨기 그리고 타원형 짧은뜨기까지는 수월하게 하실 줄 안다는 가정하에 이번 가방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방은 기존의 보글백이랑 뜨는 방법이 완전히 똑같고요. 실만 돌핀 솔리드 두 겹으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실 두 겹 잡고 어떻게 뜨는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금 뜨는 건 굳이 꼭 같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두 겹으로 뜨는 거 어떻게 하는지 살짝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실 두 볼 있을 때 양쪽에서 한 가닥씩 가지고 와서 저희가 두 개를 한 번에 잡고 뜰 거고요. 이쪽에서도 실을 쭉 풀러내주고요. 이렇게 하나를 풀고 이쪽에서도 실을 풀어줄게요. 쭉 풀어서 이렇게 실을 두 개 가지고 와서요. 두 군데 다 끝부분을 찾아서 여기 한 가닥, 여기서도 한 가닥 해서 양쪽 끝을 맞춰서 잡고 이 두 개가 한 가닥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쭉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부분 살짝 보여드리면 첫 번째 코 잡을 때 고리 만들 때도 그냥 얘네가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져와서 구멍에, 이 전체 구멍의 중간에다가 넣어서
끌고 나올 때도 두 개 한 번에 다 잡아서 그대로 가지고 나와주시면 돼요. 쭉 당겨서 초코 만들어주시면 되고, 여기에 바늘을 끼우실 때도 그대로 넣어서 두 개 다 걸리게 쭉 당겨주시면은 이제 초코가 만들어지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슬뜨기, 짧은뜨기 이런 거 다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냥 두 개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감아서 끌고 나올 때 두 개가 다 나오는지가 중요해서 쭉 끌고 나오고 두 개 다 끌고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V자 있을 때 뭐 오른쪽 한 가닥에다가 초코 표시 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마커 가지고 오셔서 표시하실 때 이 V자의 오른쪽 한 가닥인데 돌핀 솔리드 한 가닥이 아니라 이 V자의 오른쪽 하나니까요. 여기 저희는 앞으로 두 개를 그냥 한 가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커를 여기 동그란 두 개가 다 걸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V자의 오른쪽 한 가닥만 걸어준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 개가 하나인 것처럼 사슬뜨기 쭉 떠주시면 되고요. 항상 주의하실 건 끌고 나올 때 한 가닥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끌고 나올 때 이 두 개가 다 감겼는지 그리고 다 끌고 나와졌는지까지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 이제 마지막 코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커 하나 더 다는 거 보여드리면, 여기 V자잖아요. 오른쪽 한 가닥에 마커 표시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동그란 두 개가 모두 걸릴 수 있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뜨기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슬 하나 뜨고 여기 마커 있는 V자에 짧은뜨기 해볼 거고요. 찌를 때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위에 있는 한 가닥만 이렇게 찌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냥 이 두 개가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자의 위쪽에 찌를 거니까 두 가닥 전부 찔리게 이렇게 찔러서 걸어서 끌고 나오실 때 항상 이렇게 두 개 다 끌려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여기에도 이제 짧은뜨기 초코 표시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고리 바로 밑에 V자에 하는 거는 똑같은데 이제 위에 있는 V자만 이렇게 건져서 표시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시면 안 되니까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다른 두 가닥들 해서 전체로 치면은 돌핀 솔리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해서 이 마커를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약간 밑에다가 이렇게 쭉 통과를 시켜가지고 요렇게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보시면 여기 움직일 때 여기 두 가닥, 여기 두 가닥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를 다 걸어주셔야 우리가 V자에 초코 표시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걸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 마커를 당겨 보시면 위에 있는 V자가 전체 다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 여기다가 또 다음 짧은뜨기 해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이 벌어진다 하면 다시 잡아주시면 되고 다음 코 넘어가서도 쭉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할 때는 항상 두 가닥이 다 끌려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하다 보면 실수해서 이렇게 한 가닥만 이렇게 걸릴 때 많을 거예요. 두 개 다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밑에 사슬뜨기가 아니라 짧은뜨기 있을 때 그 위에다가 짧은뜨기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원래 하는 대로 V자 두 가닥이 모두 걸리게 찌르는 거는 맞는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핀 솔리드가 한 가닥씩 걸리게 이렇게 찌르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이제부터 두 개가 하나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봤을 때 이렇게 두 개, 여기서도 두 개, 이 뒤쪽에도 하나, 두 개가 모두 걸릴 수 있게 찔러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밑에 쪽에다가 찔러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이 V자가 온전히 다 주어지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해서 전부 다 찔리게 찔러주시고 그대로 끌고 나와주세요. 해서 두 가닥 다 끌려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코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 다 온전히 찔릴 수 있게 이렇게 찔러가지고 V자가 약간 통통하게 이렇게 찔릴 수 있게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겹으로 잡고 쭉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영상이랑 뜨는 방법은 동일하게 여러분은 돌핀 솔리드 두 가닥 한 번에 잡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뜨다가 실이 부족할 때 연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두 개에서 실을 뽑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아마 다르게 끝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남은 부분을 잘라서 길이를 대략 맞춰주시고요. 연결하실 세 실을 두 가닥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 이쪽도 하나로 생각하시고 그대로 매듭 짓듯이 묶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묶을 때도 너무 세게 당기시면 실이 복슬복슬한데 빠지거든요. 그래서 살살 당기시고 여기 밑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쭉 당겨주시고 이런 거 할 때 털 안 빠지게 조심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꽉 당겨서 풀리지 않을 정도로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을 너무 짧지 않게 여기도 약간 여유 남겨두고 잘라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해서 약간 모양이 이렇게 되게 묶어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가방 뒤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잡고 원래 뜨던 대로 뜨시면 되고 아마 보글 스티치 저희가 이제 무늬뜨기 하는 부분에서 끝나셨을 거라서 숨기는 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끌고 나오고 해서 얘를 이 뒤쪽에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가방 바깥이고 가방 뒤쪽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매듭이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다음 부분도 찔러서 나올 때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끌고 나오시면은 이렇게 끌고 나오시면 아까 그 매듭이 이렇게 뒤로 숨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닥 있을 때 빼고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고 하면 다음 실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죠. 해서 보글 스티치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가방 바깥쪽에서는 티가 안 나지만 뒤쪽에서는 이렇게 매듭 묶여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잘려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털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듭 지어서 가방 뒤쪽으로 숨기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이즈를 뜨건 간에 처음 시작하는 거는 저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 잡아주는 사슬 코 개수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작 코 하나 만들고 자, 시작 코 하나 만들어서 코바늘을 끼워주시고 사슬을 이제 10코 혹은 20코 혹은 24코를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사슬 첫 번째 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첫 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나 해줄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만들어준 요거는 매듭이라서 코가 아니고요. 그 위에 생긴 V자 코에다가 첫 코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다리에만 걸어서 첫 코 표시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첫 코 표시 해놓고 사슬을 마저 잡아줍니다.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 기준으로 알려드릴 거라서 10코만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신 사이즈에 맞게 사슬코 잡고 저랑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코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사슬코, 10코, 20코 혹은 24코 다 만드셨으면 자, 도안 보시면 여기 사슬코 만들고 나서 이쪽에 타원형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기둥코고요. 기둥코 만들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바퀴 돌아가서 반대편에도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단에만 기둥코가 있고 그 뒤로는 빼뜨기 없이 그냥 빙글빙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이즈들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기둥코 하나 만들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에 잡아준 요 10번째 혹은 20번째 혹은 24번째 코에다가 표시링 하나 또 걸어줄게요. 자, V자 다리 중에 오른쪽에 하나만 걸어서 마지막 코 표시해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코와 10번째 코 혹은 20번째 코 혹은 24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표시링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둥코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자, 기둥코 말고 마지막에 걸어준 요 표시링 걸려있는 이 마지막 사슬코 있죠? 자, 여기다가 한 가닥에만 걸어서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걸어준 요 표시링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요 가닥에 걸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요거는 기둥코고요. 그 전에 있는 마지막 코에다가 첫 번째 짧은뜨기 해줄게요. 찔러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그리고 첫코 표시 해줄 거예요. 여기 생긴 V자 모양 코에다가 걸어서 첫코 표시 해줄 거고, 자, 두 가닥 모두 걸리게 이번에는 첫코 표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 모두 걸리게 첫코 표시 해줄 거고, 찌르실 때 이렇게 실 사이를 뚫을 수가 있어요. 이 실은 중간에 잘 뚫려가지고, 실 사이 뚫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잘걸수 있도록 두 가닥 모두 걸리게 초코 표시했고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할 거예요. 여기서 한 코에 하나가 뭐냐면 이 V자 코 중에 윗부분 가닥만 걸어서 한 코에 하나씩 할 거고요. 여기는 이미 들어간 코고 그 옆에 있는 사슬 모양 코 중에 윗부분 가닥만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여기는 이미 들어간 코고 그 다음 코에 있는 여기 찔러서 짧은뜨기. 자,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윗부분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자, 여기는 이미 들어간 코고요. 윗부분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요. 자, 윗부분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자, 여기도 이미 들어간 코고, 그 다음 코 윗부분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윗부분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고 이렇게 첫 번째 사슬코에다가 표시링 걸어뒀죠. 여기 근처 올 때까지 모두 다한 코에 하나씩 찔러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 뜨니까 10코라서 금방 다 왔는데요. 큰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영상을 멈추고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 이렇게 표시링 첫 번째 코 있는 거 만나면 거기 윗부분까지 다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걸어준 표시링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요 가닥, 한 가닥만 이렇게 찌르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이제 이쪽 면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가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요 부분에 10코가 생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짧은뜨기 표시해준 부분부터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코바늘에 걸린 고리 아래에 있는 마지막 사슬 모양 코까지 열. 이렇게 해서 10코 됐고요. 20코 잡으신 분들은 이 V자 모양 코도 20코가 돼 있을 거고, 24코 제일 큰 사이즈이신 분들은 24개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표시링 걸려있는 거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는 사슬의 첫 번째 코에 걸어준 거고, 여기는 사슬의 마지막 코에 걸어준 거고, 여기는 짧은뜨기의 첫 코에 걸어준 거예요. 자, 이제 삥한 바퀴 돌아서 반대편도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줄 건데, 타원형으로 돌아가려면 끝부분에 한 코씩 이렇게 더 떠줘야 돼요. 나머지 도안들도 이 중간에 사슬 모양 개수만 차이가 있고 돌아가는 방법은 다 똑같고요. 끝부분에 한 코씩 더 떠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에 마지막 짧은뜨기 했고, 여기 이 부분 짧은뜨기 하고 반대편을 돌아가서도 한 코에 하나씩 해줄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뜨던 걸 돌려잡고,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코 떠준 부분 있어요.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짧은뜨기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표시링 걸려있는 거, 맞은편에 있는 요 넓은 구멍 있죠? 방금 들어간 코. 거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시고요. 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돌려잡고, 이 표시링 걸려있는 요 부분, 부터 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줄 거예요. 자, 여기 걸려있는 부분부터 한 코에 하나씩 할 건데, 조금 쉽게 하려면 이렇게 사선으로 얹어져 있는 가닥에 하나씩 걸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넓은 구멍에 하나씩 찔러서 들어가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하든 방법은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설명하기에는 이렇게 가닥에 하나씩 걸어서 뜨는 게 조금 더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이는 사선 모양 가닥에 하나씩 다 걸어서 뜬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표시링 걸려 있는 가닥 있죠? 거기만 하나 이렇게 건져줍니다. 이제 표시링은 빼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닥 보이죠? 자, 여기다가 또 걸어서 떠줍니다. 자, 이렇게 사선으로 얹어져 있는 이런 가닥들 있죠? 거기에 하나씩 걸어서 떠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여기 이렇게 얹어진 가닥 여기는 이미 들어갔고 이렇게 얹어진 가닥 여기다가 또 찔러서 자 찌르면 이렇게 찔려요. 짧은뜨기 떠줍니다. 여러분들이 몇 코를 잡으셨든 뜨는 방법은 다 똑같고요. 이렇게 얹어진 가닥 하나만 건져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세요. 자, 어디까지 뜰 거냐면, 이 마지막 사슬코 걸어준 요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위로 얹어진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얹어진 거 보이시죠? 얹어진 가닥. 이렇게 얹어진 가닥. 여기도 이렇게 얹어진 가닥. 그리고 마지막 요 표시링 걸려 있는 요 마지막 이렇게 얹어진 가닥에 하나 떠주시고 표시링은 빼주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떴고요. 저희가 돌아올 때 여기 끝부분에다 한코 떠줬으니까 마지막에도 하나 더 떠줘야 돼요. 그래서 방금 들어간 마지막 가닥에다가 같은 자리에 또 찔러서 하나 더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타원형으로 한 바퀴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 떴을 때는 여기 윗부분에 10코, 그리고 밑부분에 10코, 그리고 끝부분에 한 코씩 더 해서 여러분들 잡으신 코수의 2배에 플러스 2코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작은 사이즈는 10 플러스 10 플러스 2는 22코가 될 거고요. 중간 사이즈는 20 플러스 20 플러스 2코 해서 42코, 그리고 제일 큰 사이즈는 24 플러스 24 플러스 2코 해서 50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수를 한번 세보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표시링 걸려있는 여기부터 셌을 때 여기 코바늘 걸려있는 코리 아래 V자까지 세면은 이만큼 코수가 돼 있을 거예요.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자, 이렇게 해서 코수가 딱 맞아지게 되었죠. 다른 사이즈도 뜨시는 분들은 이렇게 코수 보고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 올라가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단도 기본적으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뜨는 건 똑같은데요. 코너 부분, 동그란 부분 돌아갈 때만 두코 넣어뜨기를 떠줄 거예요. 자, 동그란 부분 들어갈 때두코 넣어뜨기 해줄 거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두코 넣어뜨기 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코 하나씩 뜨다가 코너 돌아가는 세 군데 만나면 두코 넣어뜨기 하고 또쭉한코 하나씩 뜨다가 마지막 두코 남았을 때두코 넣어뜨기 한 번, 두번 하고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번 도안에서는 빼뜨기나 기둥코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 짧은뜨기 한 상태에서 여기 첫코 표시 돼 있는 부분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단에 첫 번째 코를 떠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돌려잡고 뜨시면 되고 첫코 표시해준 부분에다가
2번 찔러서 투코 넣어뜨기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표시링 걸려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찔러주시면 되고요. 자, 찌르고 끌고 나와서 첫 번째 짧은뜨기 해주시고 여기다가 초코 표시해줍니다. 표시링 빼서 옮겨줄게요. 여기다가 방금 떠서 만들어서 생긴 V초코에다가 두 가닥 모두 걸리게 이렇게 찔러서 두 번째 단에 초코 표시해주시고 두 번째 단에 초코는 투코 넣어뜨기 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떠준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한번더 떠줍니다. 자, 방금 떠준 그 자리가 어디냐면 당겼을 때 딸려 올라오는 여기 이미 들어간 구멍 있죠? 거기다 찔러서 투코 넣어뜨기. 자, 이러면 첫 번째 자리에 투코 넣어뜨기 해서 여기 보이는 요 V자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도안들도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뜨고 있고요. 다한 코에 하나씩 뜨다가 코너 부분에서 투코 넣어뜨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코너 부분이 어디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세 코를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 제외하고는 다한 코에 하나씩 뜬다고 생각하시고 동그랗게 돌아가는 부분. 자, 요렇게 세 코도 상관없고 요렇게 세 코여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대충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세 부분 제외하고는 다한 코에 하나씩 뜨고 돌아가는 세 부분에서만 도코 넣어뜨기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딱 이렇게 이 중간에 끝부분에 넣어준 코는 이렇게 밑으로 딱 있어서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 이 부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한 코에 하나씩 한번 떠볼게요. 지금 도코 넣어뜨기 끝난 상태에서 여기는 이미 두 번이나 들어간 코죠. 그 다음 코 찔러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자, 항상 찌를 때 이렇게 두 가닥 모두 걸리게 이렇게 찌르셔야 돼요. 짧은뜨기 할 때는. 자, 이제 여기도 한 코에 하나 떴으니까 그 다음 코 찔러서 또한 코에 하나씩 쭉 떠줍니다. V자 두 가닥 모두 간통하도록 찔러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어디까지 뜰 거냐면 코너 부분 돌아가는 세 군데 있는 부분 직전까지 짧은뜨기로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두 코, 두 코, 두코 넣어서 떠줄 거예요. 자, 여기 전까지는 한코 하나씩 뜨시면 되고, 이렇게 삥 돌아가는 하나, 둘, 세 군데 찾으시면 두 코, 두 코, 두코 넣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요렇게 틀어져서 여기다가 두 코, 두 코, 두코 넣어서 떠도 상관없어요. 모양도 나중에 봤을 때 똑같고, 정확히 코스를 세서 진행해도 좋지만, 타원형은 워낙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뜨든, 요렇게 뜨든, 그냥 늘려서만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쁘게 돌아가는 이 부분 찾으면 세 군데에서 두 코씩 넣어서 떠줍니다.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번 더. 자, 뜨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려 잡으시고요. 여기 끝부분에도 V자 모양 코두 가닥 모두 걸리게 찔러서 하나 뜨고 또 같은 자리에 한번또 들어갑니다. 자, 지금 두코 넣어 뜨는 거두번 했어요. 자, 마지막 여기도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에 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나머지 코들은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되는데 이 표시링 걸려 있는 거 마지막 하나 두코 남을 때까지만 한 코에 하나씩 뜨고 마지막 두 코는 두코 넣어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거 기준으로 마지막 하나, 두 개, V자 직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할게요. 마지막 두코 남을 때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당겨가면서 내가 뜬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아요.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 마지막 하나 둘 남을 때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해주시고 마지막 두 부분은 두 코너 뜨기 두 코너 뜨기 해주시면 돼요. 지르고 자, 하나 떴고요. 같은 자리에 하나 더. 자, 그리고 마지막 초코 표시링 바로 직전에 있는 V자에다가 찌르고 하나 뜨고 그리고 마지막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까지 끝이 났고요. 자,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마지막 사이즈 다 중간에 한 코씩 떠주는 부분만 코수 자체만 다르고 나머지 뜨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 완료가 되었고 세 번째 단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 같이 떠보도록 할 건데요. 세 번째 단도 일단은 코너 부분 쪽에서 늘려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단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늘리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한 코에 하나씩 뜨다가 코너 부분 돌아갈 때 적당히 한 코씩 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늘리고 중간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 뜨고 또 늘리고 늘리고 한 코에 하나씩 뜨다가 이제 또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늘리고 늘리고 한 코 뜨고 이제 끝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게 도안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대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냐면 일단은 첫 코 표시해준 부분에 늘려서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코너 부분 돌아가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대략 이렇게 이쁘게 돌아가는 부분을 찾아서 한 네 군데를 이번엔 찾아주는 거예요. 자, 네 군데에서 늘리고 하나 뜨고 늘리고 늘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해서 뭐 늘리고 하나 뜨고 늘리고 늘리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돼서 늘리고 하나 뜨고 늘리고 늘리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되도록이면 예쁘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느낌에서 늘리고 하나 뜨고 늘리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늘려주는 부분이 총 세 군데가 되면 됩니다. 한쪽 코너당. 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늘리고 시작하니까 마지막에 끝날 때도 한 두 번 정도 대략 두 번 정도 늘리고 끝나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대충 어디서 해라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뜨는 코스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 코너 부분에서 일단은 예쁘게 돌아가는 부분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찾아주고 첫 번째에다가 표시링 하나 걸게요. 그게 더 쉽겠죠? 자, 하나 걸고 자,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는 부분 여러분들 편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표시링 걸어준 부분 기준으로 여기 직전까지는 첫 코에서만 늘리고 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쭉 뜨다가 표시링 걸어준 부분 만나면 두 코너 넣어서 늘려주고 자, 늘린다는 뜻은 두 코너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두 코너 어떻게 하고 그냥 한 코 뜨고 두 코너 어떻게 두 코너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첫 코 표시해준 부분에다가 두 코 넣어뜨기 할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단 끝나고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뜬 상태고요. 자, 바로 여기 첫 코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찔러서 세 번째 단에 첫 번째 코 떠줍니다. 자, 표시링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뜰게요. 자, 세 번째 단에 첫 번째 코 뜨셨으면 첫 코 표시 위치 옮겨줄 거고요. 자, 방금 떠서 생긴 요 V자 모양 코에다가 찔러서 첫 코 표시 해주시고 첫 번째 자리에 늘려줘야 되니까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두 코너 어떻게 할 거고요. 자, 방금 들어간 그 코에다가 다시 한번 찔러서 두 코너 어떻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코너 부분 첫 번째 자리 표시해준 부분까지 자, 여기 직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할 거예요. 자, 이제는 V자 모양에다가 한 자리에 한 번씩만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미 들어갔으니까 다음 V자. 자, 당겼을 때 딸려 올라오면 이미 들어간 거고요. 다음 V자 찔러서 한 코에 하나. 또 다음 찔러서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하나. 또 다음 여기 찔러서 한 코에 하나.
자, 여러분들이 몇 코를 잡으셨건 간에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는 코너 부분 첫 번째 표시한 거 직전까지만 한 코에 하나씩 다 뜨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코수를 안 세고 있죠. 자, 제가 몇 코를 잡았어도 저는 타원형 뜨게 할 때는 코수 웬만하면 세지 않고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표시링 걸어준 부분 직전까지 다 한 코에 하나씩 떴고요. 표시링 걸어준 부분부터 하나, 둘, 셋, 네 자리 만나면 자, 늘려서 두 코너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코는 그냥 하나만 뜰 거고요. 두 코너 어떻게, 두 코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도안도 보시면은 지금 세 번째 단 부분에서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뜨는 건데요. 자, 이 부분 보시면은 늘리고 자, 이 V자 모양은 늘린다는 뜻이에요. 두 코너 어떻게 해서 늘리고 하나 뜨고 늘리고 늘리고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표시해준 부분부터 찔러서 자, 표시링은 빼주시고 자, 한번 일단 들어가고 같은 자리에 한번 또 뜰 거예요. 늘려야 되니까 같은 자리에 한번 또 뜨고 자, 두 번 뜬 거 다음에는 하나만 뜰 거예요. 자, 하나 다음 코에는 그냥 한 개만 뜹니다. 한 개만 뜨고 바로 넘어가서 여기 두 개는 두 코너 뜨기, 두 코너 뜨기 할 거예요.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자, 또 그 다음 코도 두 코너 뜨기. 자, 한 번 뜨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떠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코에 하나씩 뜰 건데요. 마지막 몇 코 남을 때까지 한 코 하나씩 뜨다가 두 번 더 늘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안을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가 세 번째 단의 첫 코였죠? 그래서 마지막 이만큼 떠줄 거예요. 그 나머지 코들은 다 한 코 하나씩 뜨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둘, 세 코 남았을 때 늘리고 늘리고 하나 뜨고 세 번째 단 끝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다 똑같아요. 나머지 사이즈들도 이렇게 마지막 세 부분 늘리고 늘리고 하나 뜨고 끝. 자, 제일 큰 사이즈도 여기 이 부분 늘리고 늘리고 하나 뜨고 끝이에요. 자, 저희가 지금 모두 다 여기까지 떴어요. 세 번째 단에 이 부분까지 다 뜬 상태고요. 한 코에 하나씩 다 뜨는 부분이고 마지막 세 자리 남았을 때 늘리고 늘리고 하나 뜨고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코 표시링 표시되어 있는 부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남을 때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뜨고 마지막 세 자리 남았을 때 늘리고 늘리고 하나 뜨고 끝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쪽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자리 자, 표시링 걸려있는 기준으로 하나, 둘, 세 코 남았을 때 늘리고 늘리고 하나 뜨고 끝. 자, 그러면은 지금 이쪽 코너 다 늘려줬으니까 한 코에 하나씩 찔러서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마지막 세 코 남을 때까지. 자, 원래 타원형 가방 바닥은 조금 헷갈려요. 좀 많이 떠보신 분들도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번 떴다 풀렀다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어려운 거니까.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쭉 뜨다 보면 마지막 하나, 둘, 세 코 남아있게 될 거예요. 첫 코 표시링 기준으로 V자 하나, 둘, 세 개 남으면 늘리고 늘리고 하나 뜨고 끝 하시면 돼요. 자, 늘린다는 건 한 자리에 두 번 뜬다는 뜻이고요. 자,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자, 늘리고 그 다음 코도 늘리고 자, 그 다음 코도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그 다음에 표시링 걸려있는 직전 코에는 그냥 한 개만 뜨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단이 끝이 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닥 부분이 타원형으로 점점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제 네 번째 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단 가보도록 할 건데요. 네 번째 단첫 코도 마찬가지로 늘리고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쭉 뜨다가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를 찾아줄 거예요. 자, 다섯 자리를 찾아서 다섯 자리 찾아준 다음에 늘리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늘리고 늘리고 반복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 이렇게 또 이번에는 네 자리를 찾아줄 거예요. 마지막 첫코 걸려있는 부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자리를 찾아서 늘리고 늘리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이렇게 해서 타원형을 또 늘려줄 거고요. 나머지 사이즈들도 다 똑같아요. 자, 일단은 늘리고 시작을 하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한 다음에 다섯 자리를 찾아준 다음 늘리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늘리고 늘리고 끝날 때도 네 자리를 찾아준 다음 늘리고 늘리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제일 마지막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다섯 자리를 코너 부분에서 찾아준 다음에 늘리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늘리고 늘리고고 맨 처음 시작할 때 늘리고 시작을 하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그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네 자리 찾은 다음에 늘리고 늘리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첫코 표시 걸려 있는 부분에다가 찔러서 네 번째 단에 첫 번째 코 떠줄 거고요. 자, 여기에 첫코 표시 위치를 옮겨줍니다. 코 표시 위치 두 가닥 모두 걸리도록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 첫 번째 자리부터 늘렸어야 됐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한번더뜰 거예요. 같은 자리에 한번더 뜨고 나서 코너 부분에서 다섯 자리를 찾아줄 거예요. 예쁘게 돌아가는 다섯 자리 찾아주시면 되고, 자,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조금 더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가 조금 더 예쁘게 돌아가는 중간 부분인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여기 첫 번째에다가 표시링 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걸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늘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이 코너 돌아가는 거 중앙에 가까운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를 찾아준 거고, 그 다섯 자리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준 거고, 그 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첫코 부분에 늘려서 떴고요. 이제는 한 코에 하나씩만 뜰 일이 남았죠. 자, 그러면 한 코에 하나씩 떠줍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이거는 지금 모든 가방 바닥 뜨는 방법이 중간에 뜨는 짧은뜨기 코수만 다를 뿐다 똑같고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짧은뜨기 몇 코인지 설명을 안 드리고 있어요. 일부러 더 헷갈릴까봐. 그래서 타원형은 뜨는 방법이 다 코수 상관없이 똑같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표시링 걸려있는 거 직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조금 더 빨리 도달할 뿐 뜨는 방법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자리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왔고요. 까먹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늘리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늘리고 늘리고예요. 그래서 표시링 걸리는 부분은 늘릴 거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늘리고 늘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 찔러 넣고 표시링 빼주시고요. 여기는 늘릴 거예요. 자,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 더. 자, 그래서 늘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두 코는 한 코에 하나씩 뜰 거예요. 하나 뜨고 또 같은 자리 말고 다음 코 바로 넘어가서 또 하나 뜰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총두코 떠줬고, 늘리고, 늘리고 하면 됩니다. 자, 늘릴 거면 한번더 떠줘야 되죠? 자, 늘렸고요. 두번 떠서 늘렸고, 그 다음 코도 또 늘려줘야 돼요. 같은 자리 한번 더. 자, 사이즈 상관없이 여기 코너 돌아가는 건 전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리 남았을 때 늘리고 늘리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였어요. 모든 또한 다 동일하고요. 자, 마지막 끝날 때네 자리 남은 거 확인하시고 늘리고 늘리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하고 네 번째 단이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코 남을 때까지 모두 다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고요. 마지막 네 코가 남으면 늘리고 늘리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코에 하나씩 떠보도록 할게요. 바닥이 점점 타원형으로 넓어지고 있죠? 코너 부분에서만 코를 늘려줘서 점점 타원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표시링 초코 표시 걸려있는 거 전으로 하나, 둘, 셋, 네코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늘리고 늘리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하시면 됩니다. 자, 늘릴 때는 같은 자리에 두번 떠주시면 되죠. 하나, 자리에 둘. 자, 그 다음 코도 늘려야 돼요.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에 둘. 자, 그 다음에 하나 뜨고 하나 뜨고니까 각각 한 코씩만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같은 자리 말고 다음 코 찔러서 한 코에 하나씩.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까지 바닥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섯 번째 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규칙 파악이 되셨죠? 이제 다섯 번째 단은 스몰 사이즈랑 중간 사이즈의 마지막 단이고요. 제일 큰 사이즈에서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방법은 똑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늘려서 시작을 하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여섯 자리를 찾아줄 거예요. 코너 부분에서 여섯 자리 찾아서 늘리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늘리고 늘리고 마지막 끝낼 때는 다섯 자리를 찾아줄 거고요. 늘리고 늘리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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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총세개 뜨시면 됩니다. 자, 다른 사이즈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늘려서 시작을 하고요. 한 코에 하나씩 쭉 뜨다가 여섯 자리를 찾아줄 거고 늘리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늘리고 늘리고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쭉 뜨다가 마지막에 다섯 자리를 찾아줄 거고 늘리고 늘리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이렇게 가고요. 마지막 제일 큰 사이즈도 똑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늘리고 시작을 하고 한코 하나씩 짧은뜨기 한 다음에 여섯 자리 찾아준 다음 늘리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늘리고 늘리고 쭉한 코에 하나 뜬 다음 마지막 다섯 자리 찾아준 다음 늘리고 늘리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늘리고 시작을 할게요. 다섯 번째 단의 첫 번째 코는 여기 초코 표시 있는 부분에다가 찔러서 하나 떠주시고, 그 다음 초코 표시 위치 옮겨줍니다. 자, 여기 V자 모양 코에 두 가닥 모두 걸리도록 찔러서 초코 표시 해주시고요. 첫코 자리부터 늘려줘야 되죠. 그러면 같은 자리에 한번더 떠줍니다. 자, 여기 들어간 같은 자리에 한번더 떠주시고, 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쭉뜰 건데, 코너 부분 돌아가는 여섯 자리를 찾아줄 거예요. 자, 여섯 자리 예쁘게 돌아가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여기 여섯 코가 예쁜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여섯 코여도 괜찮고요. 요렇게 여섯 코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부분이 제일 코너 부분에서 중간쯤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여섯 자리 시작하는 첫 번째 자리를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코너 부분 예쁘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체크.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하면 예쁘게 돌아가는 것 같죠? 만약에 나는 여기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표시를 옮겨서 여기부터 여섯 자리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번째 단쭉 가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자리에 이미 늘려 떴으니까 이제 한 코에 하나씩만 뜨시면 돼요. 자, 어디까지 한 코에 하나냐면 저기 표시링 걸려있는 거 직전 코까지 한 코에 하나 떠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쭉 이제 코스가 점점 많아져서 한번 끊고 갈 거고요.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까지 모두 다 한 코에 하나씩 떠서 가지고 와주시면 되세요. 자,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 직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다 떠줬고요.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 기준으로 늘리고 하나, 둘, 셋은 한 코에 하나씩 뜰 거고 또 늘리고 늘리고 떠줄 거예요. 자, 도안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여기로 볼게요. 늘리고 하나, 둘, 셋은 한 코에 하나씩 뜨고 늘리고 늘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자리는 늘리는 자리고요. 찔러넣고 빼주고 일단은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자, 늘렸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은 한 코에 하나씩 뜰 거예요. 자, V자 하나, 둘, 세 개는 각각 한 코에 하나씩. 자, 그래서 하나, 그 다음 코 넘어가서 둘, 또 그 다음 코 넘어가서 셋 떠주신 다음에 마지막 하나, 두 코, 여기 두 개는 늘리고 늘리고, 그래서 두 코 넣어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늘릴 거고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그 다음 코도 뜰 거고요. 늘려줄 거예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서 여섯 자리 모두 다 완료가 되었고, 이제 삥 또 한 코에 하나씩 뜨다가 마지막 다섯 자리 남을 때까지 뜰 거고요. 마지막 다섯 자리 남으면, 자, 여기 표시링 걸려져 있는 부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보이시죠? 이렇게 늘리고 늘리고 하나, 둘, 셋은 한 코에 하나씩 뜨면 돼요. 자, 도안 보시면 늘리고 늘리고 하나, 둘, 셋이죠? 자, 여기가 마지막 다섯 자리고요. 늘리고 늘리고 마지막 하나, 둘, 셋은 한 코에 하나씩. 자, 그러면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남을 때까지 그 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다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남기고 모두 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떠서 가지고 와주세요. 자, 첫 코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남을 때까지 다 떠줬고요. 다섯 자리 남으면 늘리고 늘리고 하나, 둘, 셋,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릴게요. 하나,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자, 그 다음 코도 늘릴 거고요. 하나,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자, 늘리고 늘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둘, 세 코 남으면 한 자리에 한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다음 코 넘어가서 둘, 그 다음 코 넘어가서 셋. 이렇게 떠주시면 다섯 번째 단 끝이 났고요. 이제 스몰 사이즈랑 미디엄 사이즈는 바닥 부분이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큰 사이즈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즈 뜨시는 분은 바닥 여기까지 뜨고 이제 바로 그 다음 이 몸판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저는 제일 마지막 사이즈 뜨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부분 바닥까지 알려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몰 사이즈랑 미디엄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바닥 여기까지만 뜨고, 이제 제가 제일 큰 사이즈 바닥 뜨는 거 보여드릴 건데, 이 부분 영상은 생략하고 바로 몸판 뜨는 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큰 사이즈 뜨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여섯 번째 단 마저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자리에 늘려서 떠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뜨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너 부분에서 일곱 자리를 찾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늘리고 하나, 둘, 셋, 넷은 한 코에 하나씩 뜰 거고요. 늘리고 늘리고 끝납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여섯 자리를 찾아줄 거예요. 자, 그리고 늘리고 늘리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끝나요. 이제 어느 정도 규칙이 파악이 되셨죠? 자, 한 코씩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코가. 뭐 파악이 안 되셔도 저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처음에 늘려서 뜨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뜬 다음에 일곱 자리 찾아서 늘리고 하나, 둘, 셋, 넷 늘리고 늘리고, 마지막 끝날 때 여섯 자리 찾아서 하나, 둘, 늘리고 하나, 둘, 셋, 넷은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단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스몰 사이즈랑 미디엄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지금 이 여섯 번째 단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코 자리에 찔러서 여섯 번째 단에 첫 번째 코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링 옮겨줍니다. 자, 첫 코 표시 여기다가 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부터 늘려줘야 되니까 짧은 등이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해주신 다음에 이제 쭉 한 코에 하나씩 뜰 건데 코너 부분에서 일곱 자리 찾아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가 예쁜 것 같아요. 자, 여기 아니면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걸 거고요. 이렇게 걸어도 되고 이렇게 걸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봤을 때 예쁜 부분에 일곱 자리 찾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서 여기에 일곱 번째, 일곱 개 자리 중에 첫 번째 자리에다가 걸 거고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여기. 이만큼이 제가 선택한 코너 부분입니다. 일곱 자리 찾았으면 늘리고, 하나, 둘, 셋, 넷 뜨고, 하나, 두 자리는 늘려서 떠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표시링 걸어준 부분 직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어디까지 표시링 걸어준 부분 직전까지 떠서 가지고 와주세요. 자, 여섯 번째 단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 직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떴고요. 늘리고 하나, 둘, 셋, 넷은 한 코에 하나씩 뜨고 마지막 여기 두 개는 늘릴 거예요. 자, 그래서 표시링 걸어준 부분에 찌르고 표시링 빼주시고요. 다음에 하나 뜨고 같은 자리 한 번 더 떠서 늘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코는 한 코에 하나씩 뜰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코는 한 코에 하나씩 뜰게요. 하나, 다음, 둘, 그 다음, 셋, 그 다음, 넷. 한 코에 하나씩 떴고요. 하나, 두 자리는 늘려서 떠줄게요. 하나,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자, 마지막 또 여기 이 부분에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떠서 코너 부분 일곱 자리 이렇게 지나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표시링 걸려져 있는 부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될 때까지 남을 때까지 자, 여섯 코 남을 때까지 하나 자, 여기 첫 코 표시링 걸려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남을 때까지 여기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떠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코 표시링 걸려져 있는 부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남은 상태고요. 늘리고 늘리고 마지막 네 코는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돼요. 또 한번 보시면 늘리고 늘리고 네 코 한 코에 하나씩 되어있죠? 그래서 늘리고 하나 뜨고 같은 자리 한 번 더 또 그 다음 코도 하나 같은 자리 한 번 더 떠서 늘려주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코 남으면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하나 다음 둘 다음 셋 다음 넷 자, 이렇게 뜨면은 여섯 번째 단까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바닥 부분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윗부분 이 문이 뜨면서 올라가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닥 부분 이렇게 다 뜨셨으면 사이즈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다 한 코에 하나씩 이제 몸통 부분 쭉 위로 올라갈 거예요. 자, 바닥 부분 있는 코수만 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서 이제 쭉 뜨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일반 짧은 뜨기가 아니라 이렇게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긴 빼뜨기 짧은 모아뜨기라는 기법을 쓸 거예요. 자, 쓰시면은 이렇게 짧은 뜨기 코 모양이 아니라 조금 모양이 다르게 좀 팝콘처럼 이렇게 뽀글뽀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렇게 바닥 부분 다 떠져 있는 상태예요. 바닥 부분 다 뜨고 나서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짧은 모아뜨기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마지막 코까지 저희 짧은 뜨기 다 떠준 상태고요. 이제부터 첫 코 표시해준 부분부터
짧은 아 빼뜨기 짧은 멋뜨기 하면서 빙글빙글 이번에도 귀등코랑 빼뜨기 하지 않고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초코 부분에 찔러서 한번 끌고 놔줍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코도 찔러서 끌고 놔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바늘에 하나, 둘, 세 가닥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맨 앞에 걸려 있는 가닥을 두 번째 가닥 바깥으로 빼서 일단은 빼뜨기 먼저 해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가닥을 감아서 한 번에 짧은뜨기 하나씩 떠주시면 이게 빼뜨기 짧은 모아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V자 모양 한 개가 생겼고요. 이게 초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초코 표시링 빼서 옮겨줍니다. 자, 여기 V자 모양 코 보이시죠? 여기다가 초코 표시링을 옮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빼뜨기 짧은 모아뜨기 하시려면 방금 들어갔던 이미 들어가 있는 코에다가 한번 찌르고 그 다음 코에 한번 찌른 다음에 빼뜨기하고 짧은뜨기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 코 있죠? 여기다가 일단 한번 찔러서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도 찔러서 끌고 나온 다음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걸두 번째 가닥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빼줍니다. 자, 맨 앞에 있는 가닥을 걸어서 두 번째 가닥에 그대로 한번 빼서 나와서 이렇게 빼뜨기처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가닥 남아 있으면 감아서 짧은뜨기 하듯이 떠줍니다. 요게 빼뜨기 짧은 모아뜨기고요.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여기 이쪽에 있는 이미 들어간 코 있죠? 이미 들어간 코에 한번 찌르고 끌고 나옵니다. 그 다음 코도 찌르고 끌고 나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코두 번째 코 바깥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리고 두 가닥 있으면 감아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일정하게 잘 나오고 있죠? 짧은뜨기랑 모양이 비슷한데 밑에 가로줄이 한번 이렇게 걸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미 걸려있는 코에 찌르고 다음 코도 끌고 나오면서 그대로 빼주고 그리고 감아서 짧은뜨기. 자, 이미 들어가 있는 요 코, 찌르고,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 찌르면서 그대로 빼주고, 두 가닥 걸렸으면 한 번에 짧은뜨기. 찌르고,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도 찌르고, 끌고 나오면서 그대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가닥 걸렸으면 한 번에 짧은뜨기. 자, 요렇게 짧은뜨기랑 빼뜨기, 모아뜨기랑 모양이 조금 다르죠? 자, 이렇게 이렇게 초코 표시 되어 있는 부분까지 돌아올 때까지 쭉 반복을 해줍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한 바퀴 삥 돌아서 초코 표시 있는 부분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초코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 근처까지 왔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마지막 한코안 떠진 상태로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코는 여기 첫 코까지 걸쳐져서 떠져야 마지막 코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뜰때 항상 한코 앞까지 같이 걸어서 뜨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갔고 이제 다음 코 뜨게 되면 여기 들어갔는데 또 찔러 넣고 그 다음 코인 마지막 코에 한번 찔러 넣고 끌고 나오고 그대로 빼뜨기 하고 걸어서 짧은뜨기 하고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 코뜬게 아니라, 자, 여기 찔러서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첫 코까지 찔러서 끌고 나오고, 빼주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해야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코 표시 걸려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코가 걸려있어야 마지막 코까지 다 맞게 뜨신 거고요. 자, 이제 첫코 뜨고 초코 표시를 옮겨볼게요. 찌르고 끌고 나와서 자, 그다음 코도 찌르고 끌고 나오고 자, 초코 표시링 이렇게 감싸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첫코 있는 자리에 끌고 나왔으면 표시링 빼주시고 자, 그다음 코도 찌르고 끌고 나오고 빼뜨기 하고 그다음에 짧은뜨기 해준 다음 이제 첫코 표시링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랑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자, 이미 들어간 여기 코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 찌르고, 빼뜨기 하고, 그 다음 짧은뜨기. 찌르고, 끌고 나오고, 끌고 나오고, 빼뜨기 하고, 짧은뜨기. 자, 이미 들어간 요코 있죠? 찌르고, 끌고 나오고, 다음 코, 찌르고, 끌고 나오고, 빼뜨기 하고, 짧은뜨기. 자, 마지막 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삥 돌아서 다시 이 근처로 올 거고요. 저희가 뜨면서 바닥 이렇게 안쪽으로 말릴 거예요. 근데 얘가 점점 올라가면서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좀 커질 건데, 이렇게 뜨는 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 항아리에 손을 넣고 뜬다고 생각하고 뜨셔야 돼요. 자, 원래 뒤집은 상태로 저도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요. 항아리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항아리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넣고 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고 뜨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점점 가방 겉면을 바라보면서 항아리 모양이 점점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도 조금 달라서 구별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뜨면서 내가 엄지손가락이 항아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나머지 네 손가락 항아리 안으로 넣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잡고 뜨시면 돼요. 자, 여기 이미 들어간 코 찌르고 끌고 나오고 다음 코 찔러서 끌고 나오고 빼뜨기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뒤집어가면 뒤집어가면서 여기 첫코 표시링 근처까지 다시 떠서 가지고 와주세요. 자, 이번에도 첫코 표시링 근처까지 왔고요. 지금 여기까지 떠져 있는 상태고, 마지막 V자 하나 안 떠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찌르면 마지막 코는 아니고요. 자, 찌르고, 자, 지금 마지막 코 모양으로 보이는 이 V자 전에 있는 여기가 이미 들어간 코라서, 여기 찔러서 끌고 나오고, 다음 코 찌르고, 자, 찌르게 되는 게 마지막 코 모양이죠. 끌고 나와서 빼고 그다음에 짧은뜨기 한 다음에 진짜로 찐 마지막 코는 여기까지 걸쳐져서 떠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찔러서 들어가고 첫 코에 걸쳐서 자 그대로 끌고 나오고 빼고 짧은뜨기.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 떠진 거고 이제 첫 번째 코뜰 거예요. 자, 여기 첫코 걸려있는 부분에 자 그래서 결국에 자기 코는, 자기가 떠지는 코는 이미 전에 한번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두 번째 들어가게 되면 그 자기 코가 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첫코 표시링 자리에 저희가 두 번째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이미 들어간 자리에 한번더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가 두 번째 떠질 때, 그러니까 그 다음 코까지 걸쳐서 떠질 때가 자기 코인 이첫 번째 코에 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갔지만 또 들어가서 끌고 나오고 첫코 표시링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코안 떠진 거 찌르고 끌고 나와서 빼뜨기 하고 짧은뜨기 하면 요게 첫 번째 코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코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또 빼뜨기 짧은 모아뜨기 해줍니다. 이미 들어간 코 찔러서 끌고 나오고 다음 코 끌고 나오고 빼고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가시면 되고 만약에 첫코 자리가 뭐한 칸씩 이렇게 뭐 옮겨 다녀도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원통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 뭐첫코 자리는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좋긴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코 늘림 없이 이 뽀글뽀글 뽀글 스티치로 쭉 떠줄 거예요. 자, 단수를 셀 때는 맨 처음에 바닥 부분 뜬 거랑 저희가 이 뽀글 스티치 뜬 부분이랑 그코 모양이 달라요. 코 크기도 약간 다르고요. 이 뽀글 스티치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뽀글 스티치라고 말할게요. 자, 짧은뜨기는 모양이 이렇게 약간 V자인지 X자인지 좀 섞인 것처럼 생겼는데 이 뽀글 스티치는 V자 밑에 이렇게 가로줄이 하나씩 가 있고 뭔가 중간중간에 틈이 많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뽀글 스티치 첫 번째 단 찾아서 거기서부터 위로 세주시면 돼요.
몇단 떠줄 거냐면 제일 작은 사이즈는 이 바닥 부분 제외하고 이 보글 스티치 떠주는 단만 해서는 10단 떠줄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 사이즈는 바닥 부분 5단 제외하고 보글 스티치 뜨는 부분은 15단 될 때까지 떠줄 거고, 그리고 제일 큰 사이즈는 바닥 부분 제외하고 이 보글 스티치 뜨는 부분만 해서 18단입니다. 자, 단수를 세실 때는 여기 바닥 부분하고 이 보글 스티치 떠져 있는 부분하고 모양 구분 확실하게 가시죠? 저는 몇 단을 쭉더 위로 떠봤는데요. 바닥 부분 짧은뜨기 모양하고 보글 스티치는 이렇게 모양이 가로줄 이 대각선 모양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 부분 제외하고 위로 이렇게 보글 스티치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셌을 때이 제일 작은 사이즈는 10단, 그리고 중간 사이즈는 15단, 그리고 제일 큰 사이즈는 18단. 여기 보글 스티치 단만 셌을 때예요. 그만큼 될 때까지 떠서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몸통 부분, 바닥 부분 제외하고 보글 스티치 부분만 셌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단 될 때까지 거의 다 떴고요. 자, 초코 표시링 있는 부분까지 한번 지나와줘야 마지막 코까지 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코에 코 이렇게 걸려 있지만 여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첫 코까지 한번 들어가서 빼고 나와야 이제 마지막 코까지 뜨게 되는 거라서 마지막까지 빼뜨기. 뭐 초코 표시링은 잠깐 빼줄게요. 그다음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다 떴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코 지금 들어가 있는 자리가 초코 표시링 원래 걸려 있었어야 하는 자리죠. 그래서 다시 걸어줄게요. 자, 이렇게 떴고요. 이제 가방 끈 부분을 떠보도록 할 거예요. 가방 끈 부분 도안이 조금 어려워 보이게 생겼는데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자, 도안 보시면 저희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이쪽부터 시작해서 빼뜨기로 쭉 한쪽 끝까지 간 다음에, 뭐 완전 끝은 아니고요. 가방이 지금 원통으로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떴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초코 표시링이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이쯤까지 빼뜨기 이동을 한 다음에 요만큼 코를 이용해서 빙글빙글 가방끈 위로 올라가서 실 끊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실 걸어서 또 빼뜨기로 쭉간 다음에 요만큼 코 이용해서 빙글빙글 끈 떠서 이렇게 돗바늘로 꿰매서 마무리 해주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빼뜨기로 이제 이동을 할 건데요. 빼뜨기로 이동하는 코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제일 작은 사이즈는 몸통 뜨고 이어서 빼뜨기 14코. 자, 14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중간 사이즈는 21코, 그리고 제일 큰 사이즈는 22코 이렇게 뜰 거고요. 그리고 가방 끈 부분을 원통뜨기로 빙글빙글 몰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뜰 건데 코를 줄여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중간 사이즈도 코를 한두 군데 정도 줄여줄 거고요. 제일 큰 사이즈는 코를 조금 자주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큰 사이즈는 줄이는 게두번 연달아 있는 것도 있고 좀 자주 줄여주기 때문에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따로 추가로 더 알려드릴 거고, 일단은 이두 사이즈 뜬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볼 건데, 빼뜨기로 이동하고 뭐 전체적으로 뜨는 방식은 제일 마지막 사이즈도 똑같으니까 동영상은 똑같이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사이즈에 맞게 일단은 빼뜨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코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까지 다 떠진 상태예요. 이제 빼뜨기를 해줄 거고요. 빼뜨기 몇코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셨죠?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 뜨니까 빼뜨기 14코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첫코 표시링 걸려있는 이 자리 말고 그 다음 코에부터 찔러서 첫 번째 빼뜨기 해줄 거예요. 자,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거 말고 그 다음 코에 찔러서 첫 번째 빼뜨기 해줄 거고, 표시링 일단 빼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찔러서 첫 번째 빼뜨기. 자, 끌고 나와서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기는 요 V자 모양 코에다가 하나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빼뜨기 하나 한 거죠? 자, 그 다음 거 찔러서 둘 찌르고 셋 찌르고 끌고 나서 넷 찌르고 끌고 나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했어요. 자, 한번 세볼게요.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코 이렇게 해준 상태고, 나머지 다른 사이즈를 뜨시는 분들은 빼뜨기 몇코 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그만큼 가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 빼뜨기 끝난 부분하고 반대편 있는 코랑 이렇게 해서 이만큼 빙글빙글 동그라미로 떠줄 거고, 이제 여기 빼뜨기 처음에 시작한 부분 근처랑 여기 끝부분이랑 이렇게 해서 또 빙글빙글 이만큼 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방 끈으로 빼줘야 되는 코수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도안 여기 두 번째 페이지고요. 이 그림 도안 보시면은 가방 끈 부분 한쪽당 이 원통에 해당하는 코수는 작은 사이즈는 9코, 중간 사이즈는 12코, 제일 큰 사이즈는 18코 이용해서 원통 뜨기로 빙글빙글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셔야 하는 사이즈에 해당하는 코수를 확인을 하시고, 여기 중간에 있는 요 코수는 빼뜨기 해줘야 되는 코수를 순서대로 스몰, 미디엄, 라지 사이즈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위에서 아래로 스몰, 미디엄, 라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 뜨니까 9코만 이용해서 이제 빙글빙글 원통을 떠보도록 할 거예요. 자, 9코를 이제 세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9코 어떻게 셀 거냐면, 마지막 빼뜨기 해준 요 들었을 때 딸려 올라오는 이 V자 모양 코 있죠? 여기부터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세줄 거예요. 다른 사이즈들은 자 똑같이 이 마지막 빼뜨기 해준 코 들었을 때 딸려 올라오는 요 V자 모양 이미 떠진 코 있죠? 여기부터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작은 사이즈는 아홉, 그리고 미디엄 사이즈는 열둘, 그리고 제일 큰 사이즈는 18코 이렇게 세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마지막 빼뜨기 해준 코는 이렇게 밑으로 실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거기 V자부터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택하신 사이즈만큼 코수를 세고 이렇게 손톱으로 딱 찔러 두시고요. 자, 다른 사이즈들은 9코가 아니라 12코 혹은 18코예요. 자, 그래서 코수를 세서 이렇게 손톱을 찝어 두시고, 이제 이 코를 여기 손톱으로 찝어준 코 바깥으로 꺼낼 거예요. 자, 마지막에 떠준 코 있죠? 그거를 살짝 코바늘 들어서 코바늘에서 빼주신 다음 손톱으로 표시해둔 9번째 혹은 12번째 혹은 18번째 코를 이렇게 뒤에서 찔러가지고 이 빼준 코를 걸어서 끌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길게 빼준 코를 걸어서 이렇게 끌고 나오면 이만큼 이제 원통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동그랗게 걸려있는 9코 혹은 12코 혹은 18코만 가지고 이제 빙글빙글 원통뜨기로 떠줄 거고요. 이제 도안은 가방 끝부분 도안 보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이즈를 다첫 번째 단은 그냥 뽀글 스티치로 한 단을 뜨는 거라서 자, 한단 같이 한번 떠볼게요. 어떤 사이즈 뜨시던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그 뒤쪽에서 코 빼준 상태에서 코가 이렇게 너무 길면은 안 되니까 코바늘에 맞게 당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9코를 혹은 12코를 혹은 18코를 세줬죠. 이코 빼준 거 양쪽으로 이렇게 물려있는 코들 있어요. 자, 이거는 빼뜨기 해서 이미 물려있는 코고,
이 코는 요 아홉 번째 혹은 12번째 혹은 18번째 코 바깥으로 이렇게 빼줬기 때문에 이 코도 같이 몰려 있죠. 여기까지도 다 떠줘야 되는 코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두 개까지 다 포함해서 아홉 코 혹은 12코 혹은 18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는 요 맞물려 있는 코들도 다 코라고 생각하시고 뜨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코 크기 너무 크지 않게 살짝 당겨서 조여주시고요. 기둥코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기둥코 하나 만들어주시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 코 표시는 하나 해볼게요. 자, 마지막 코 표시를 어디다 할 거냐면, 이 기둥코 올라오고 있는 이 V자 모양 코 있죠? 이게 올라오고 있는 요기 V자. 자, 요기 V자. 에다가 표시링 하나 걸어줍니다. 자, 이 V자 모양 기둥코가 올라오고 있는 그 밑에 이렇게 딸려 올라오고 있는 코가 있어요. 거기다가 표시링 하나 걸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 물려있는 코라고 말씀드렸죠? 이 물려있는 코, 여기 당겼을 때 딸려 올라오고 있는 좀큰 구멍, 여기부터 들어가서 원래 뜨던 뽀글 스티치 시작을 해줄 거고요. 들어가서 끌고 나오고, 자, 그 다음 코도 들어가서 끌고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빼고, 그리고 짧은뜨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첫코 표시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다가 첫코 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뜨던 뽀글 스티치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떠볼게요. 찌르고 끌고 나와서 또 다음 코도 찌르고 끌고 나와서 빼고 그다음에 짧은뜨기. 자, 여기 이미 들어간 이 부분 찌르고 끌고 나와서 그다음 빈코 찌르고 끌고 나와서 빼고 짧은뜨기. 이렇게 돌려가면서 뜰게요. 이미 들어간 여기 코 찌르고 끌고 나오고 다음 찌르고 끌고 나오고 빼고 그리고 짧은뜨기. 자, 이제 또 뒤집어서 자 이미 들어간 여기 찌르고 끌고 나오고 다음 여기도 찌르고 끌고 나와서 빼고 짧은뜨기. 자, 여기 이미 들어간 여기 코 찌르고 끌고 나오고 그다음 빈코 찌르고 끌고 나와서 빼고 짧은뜨기. 자, 여기 표시링 걸어준 부분이랑 이렇게 V자 빈거 하나 남았고, 그리고 여기는 이미 들어간 코예요. 찌르고 끌고 나오고 그다음 빈거 찌르고 끌고 나와서 빼고, 다시 뽀글스티치. 자, 저는 작은 사이즈 뜨니까 이제 거의 한 바퀴 다 떠서 왔는데요. 여러분들 큰 사이즈 뜨시면은 표시링 걸려있는 거 직전 코까지 이렇게 물려있을 수 있도록 떠서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코수 체크를 미리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첫코 표시 해준 거랑 마지막에 생겨있는 요 V자 코까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예요. 그래서 아직 두 코나 모자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물려있는 이 부분 찌르고 끌고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코 표시해준 여기 있죠? 여기도 찌르고 끌고 나와서 빼고 그리고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하면 이 V자 하나 더 생기면서 여덟 코가 됐고요. 총 9코를 맞춰줘야 돼요. 자, 이 마지막 코 있는 부분이 두 번째 들어가고 첫 번째 코 표시해준 부분에 또한번 끌고 나와야 그게 마지막 코라고 말씀드렸죠. 자, 조금 말이 헷갈리지만 할수 있어요. 자, 마지막 코 걸려있는 부분. 자,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 있죠? 거기서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끌고 나오고, 자, 마지막 코 표시링 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첫코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까지 한번 끌고 나와야 그게 마지막 코죠. 자, 끌고 나왔고, 그 다음에
빼고 자 감아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하시면은 표시링 걸려있는 자리에 한번 지나와서 이미 물려있는 상태고요. 코수를 셌을 때는 총 9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왜냐면 표시링 걸려있는 이 부분부터 세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여기 코바늘에 걸린 고리 아래에 있는 V자까지 해서 9코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 사이즈들도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이 첫 코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까지 한번 끌고 나와서 마지막 코까지 떴을 때 코가 저희가 이렇게 따로 이만큼 손잡이 부분만큼 빼준 코스만큼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중간 사이즈는 12코로 맞아야 되고 제일 큰 사이즈는 18코로 맞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손잡이를 뜨기 위해서 이 포글 스티치 가방 끈 모아서 동그랗게 떠주는 거 한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도안 보시면은 작은 사이즈는 한 단 더 뜨고 그 다음에 줄여줄 거고 중간 사이즈는 둘, 셋, 네 단까지 더 뜨고 그 다음에 줄여줄 거고 그리고 라지 사이즈는 바로 줄여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라지 사이즈는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요 두 사이즈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코를 줄이지 않고 동글동글 더 떠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스몰 사이즈니까 한 단만 더 뜰 거고요. M 사이즈는 하나, 둘, 세 단을 더 떠시면 떠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단 뜬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코 갑니다. 원통뜨기 첫 번째 코. 자 여기 첫 코 자리 이미 한번 들어갔죠. 이제 두 번째 들어가서 한번 끌고 나오고 첫 코 표시링 빼주고 그 다음 코 찔러서 끌고 나오고 빼고 그리고 감아서 짧은뜨기 하면 요게 두 번째 단의 첫 번째 코가 될 거고요. 나머지 보글 스티치는 원래 하던 대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쭉 보글 스티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초코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 근처까지 왔죠? 끌고 나오고 여기 마지막 비어있는 V자 끌고 나오고 빼고 짧은뜨기. 자 그리고 진짜 찐 마지막 코 뜨려면 여기 마지막 코가 두 번째 들어가는 그 동작이 마지막 코 뜨는 거고요. 자 마지막 코 한 번 더 들어가고 첫 번째 코까지 걸쳐져야 진짜로 찐 마지막 코까지 뜨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단 더 떠준 그러니까 한 단 더 떠서 지금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이 가방 끈 부분만 두 단을 떠준 상태고요. 미디엄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동글동글 떠서 두 단을 더 떠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이 동글동글 뜨는 건 여기 뜨는 거랑 똑같은데 코수만 확 줄어든 거니까 이 첫 코 표시 잘 하면서 이제 총 여기 끈 부분만 했을 때 4단 될 때까지 떠서 가지고 와주시면 되고요. 이제 코 줄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미디엄 사이즈도 그렇고 스몰 사이즈도 그렇고 코를 줄이는 게 있어요. 코 그냥 한 번만 줄이고 나머지 부분 다 빙글빙글 원래 뜨던 대로 한 코에 하나씩 뜨고 또 한 번 더 줄이고 뜨던 대로 한 코에서 뜨고 자 그리고 미디엄 사이즈는 첫 번째 줄이고 나서 4단을 한 코에 하나씩 줄임 없이 뜨고 또 줄이고 나머지 이제 끝까지 줄임 없이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줄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미디엄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두 단 빙글빙글 더 떠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줄일 건데 줄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표시 걸려있는 부분에 이제 두 번째 찔러서 들어가는 거죠. 찔러서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초코 표시링은 일단 빼줄게요. 자, 초코부터 바로 줄일 건데요. 한번 끌고 나왔죠. 그 다음 코도 끌고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코도 끌고 나와서 이렇게 네 가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초코 표시링 걸려있던 자리에 이 두 번째 끌고 나온 거 여기 있고 그 다음 코 끌고 나왔고 그 다음 코도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걸려있는 이 가닥으로 중간에 있는 두 가닥 꺼내줄 거예요. 자, 처음에 있는 이 두 가닥으로 빼뜨기를 두 개를 한 번에 이렇게 해줍니다. 자, 두 가닥을 끌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닥 걸려있으면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코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초코 표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원래 하던 대로 버블 스티치 하시면 됩니다. 자, 라지 사이즈도 스몰 사이즈랑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두 개 연달아 있는 부분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스몰 사이즈 참고하시면서 이 도안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나머지 줄인 부분이랑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거는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스몰 사이즈나 미디엄 사이즈 뜨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개 연달아 뜨는 것만 빠르게 보여드리고 라지 사이즈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이실 때 일단은 이미 들어간 여기 들어가서 끌고 나오고 다음 것도 하나씩 차례대로 끌고 나오죠. 자, 이거를 그냥 연달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맨 앞에 있는 하나로 중간에 있는 두 가닥 빼뜨기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감아서 한 번에 짧은뜨기로 떠주고 여기다가 첫코 표시 해준 다음 그 다음에 줄임을 그냥 연달아서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옷자 두 개 있는 요거는 또 찔러서 들어가고 그 다음 하나 둘 한 가닥씩 빼주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걸로 뒤에 있는 두 가닥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떠줬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줄임을 연달아서 두 번 한 거여서 이 모양 하게 된 거고요. 제가 다른 사이즈들은 한 번 하는 것만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도안 멋있다가 나는 두 개 있어 그럼 두 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다가 하나 있어 그럼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자, 방법 자체는 흐름 자체 여기 똑같으니까 뒤에 나오는 이 영상 설명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코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코 표시해준 부분 돌아올 때까지 쭉 떠주시고요. 자, 찐 마지막 코 뜨려면 마지막 코에 해당하는 거에 두 번째 들어가야 되고 첫 코 표시를 걸려있는 코까지 걸쳐줘야 되죠. 끌고 나와서 그리고 초코 표시 걸려있는 부분까지 찌르고 끌고 나와서 빼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쭈르륵 해서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떠줬고요. 줄임단 한 단이 끝났어요. 자, 지금 이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요만큼 다 떠준 상태고요. 미디엄 사이즈도 이 첫 번째 단 뜨고 세 단 더 뜬 다음 그 다음에 지금 줄임단 한 단 떴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단을 줄임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버블 스티치로 뜨시면 돼요. 미디엄 사이즈는 네 단을 버블 스티치로 뜨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줄임단 끝나고 이제 두 단 그리고 미디엄 사이즈는 네 단을 버블 스티치로 줄임 없이 뜹니다. 자, 첫 코 표시링 빼고 코 찔러서 끌고 나오고 빼뜨기 하고 짧은뜨기. 자, 그 다음에 초코 표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쭉쭉 원래 하던 대로 먹을 스테치로 넣어줍니다. 찐 마지막 코 뜨려면 첫 코까지 한번 걸쳐줘야겠죠? 그리고 나오고 첫 코 표시를 걸리는 부분까지 걸쳐서 나오고 여기까지 떠줘야 찐 마지막 코고요. 이제 한 단 더 떠야 그 다음 줄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한 단 더 떠볼게요. 자, 첫 코 표시 빼주시고 그 다음 코 찔러서 끌고 나오고 빼고 짧은뜨기 그 다음 여기다 첫 코 표시 해주고 자, 그리고 오버스티치로 한 코에 하나씩 떠줍니다. 자, 찐 마지막 코 뜨려면 마지막 코의 두 번째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코까지 걸쳐줘야 진짜로 마지막 코 떠주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다 떴고 이제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또다시 줄여줘야 되는 차례예요. 자, 미디엄 사이즈는 두 단 더 포글 스티치로 빙글빙글 떠주시면 되고 이제 또 줄일 거예요. 이번에 줄이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또 줄이려면 첫 코 자리에 찌르고 한번 끌고 나오고 첫 코 표시링 빼주시고 자, 첫 코부터 줄여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끌고 나온 상태에서 다음 코도 찌르고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도 찌르고 끌고 나와서 네 가닥 걸려있으면 제일 앞에 있는 가닥을 뒤에 있는 두 가닥에 한번 빼뜨기를 한번 이렇게 빼고 두 가닥 걸려있으면 한 번에 쭈르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첫 코 표시 해주시고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뽑을 스티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코수가 좀 적어져서 이렇게 손으로 안에 넣어서 이렇게 뜨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놓고 뜨셔도 편해요.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까지 떠줍니다. 자, 찐 마지막 코 뜨려면 첫 코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까지 걸쳐줘야 되죠? 그리고 나오고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줄임 마지막 끝났고요. 이제 스몰 사이즈 보시면 나머지 세 단 더 그냥 줄임 없이 쭉 뜨고 이제 끝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모양이 나왔고요. 이제 이만큼
자, 저희가 두번 줄여줬으니까 9코에서 이제 7코가 돼 있을 거예요. 한번 세볼게요. 자, 표시는 걸려있는 것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까지 7코 남아있죠? 이제 이 코만 이용해서 포그 스티치로 3단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계속 반복이라서 저는 3단을 더 떠서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가방 끝부분 다 떴고요. 미디엄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마지막 줄임 끝나고, 자, 보시면은 마지막 줄임 끝나고 4단 더 떠주시면 되죠.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여서 마지막 줄임 끝나고 3단만 더 떠주고 이제 끝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도안 보시면은 이 가방에 단수가 나와 있는데요. 가방 단수 작은 사이즈는 9단이고요. 그끈 단수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 사이즈는 14단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봤을 때 여기가 가방 끈 부분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될 때까지 딱 맞게 다 떠줬습니다. 자, 이제 자르고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반대편 가방 끈은 조금 길게 잘라주고 그 실로 이제 꿰매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짧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어차피 실이 지금 거의 빠듯하게 남아있을 거라 너무 길게 안 잘라주셔도 되고, 자르고 사이로 통과시켜서 쭉 잡아당겨서 풀리지 않게 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세요. 표시링 빼고 이제 반대편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이 끈이 여기 오른쪽으로 올수 있게 뒤집어서 진행 방향 돌려주시고, 여기부터 실 걸어서 빼뜨기 시작해서 쭉간 다음에 여기도 9코 될 때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만 빙글빙글 돌려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걸어서 한번 빼뜨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코부터 찔러서 빼뜨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새 실은 여기 이 부분에다가 걸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가방 끈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가 저희가 처음 빼뜨기 해줘야 될 부분이라서 그 옆에 있는 여기 찌를 수 있는 이 부분에 찔러서 실 이렇게 잡아주시고, 끝부분 편물 뒤쪽 이렇게 대고 한번 끌고 놔줍니다. 자, 이렇게 놔주시고 여기 꼬리실 짧아지지 않게 좀 뒤에서 당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음 코 찔러서 한번 끌고 나와서 그대로 빼는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빼뜨기 코가 될 거고요. 여기 누워있는 코 보이시죠? 여기다가 표시링 걸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이실 걸어준 거는 나중에 정리를 해줄 거고요. 자, 한 코씩 진행하면서 총 빼뜨기 14코 될 때까지, 혹은 다른 사이즈들은 21코 혹은 22코 될 때까지 빼뜨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다른 사이트들은 21코 혹은 22코 될 때까지 이렇게 빼뜨기로 진행을 해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9코에서 이제 반대편에서 빼주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가 마지막 14번째 빼뜨기 해준 부분이고, 이렇게 당겼을 때 딸려 올라오는 마지막 빼뜨기 해준 부분부터 셀 거예요. 자, 여기 V자 이렇게 실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 V자 모양 코 보이시죠?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9번째 코 여기 손톱으로 딱 집어 두시고요. 자, 여기랑 이제 이코 잡아당겨서 빼주도록 할 거예요. 미디엄 사이즈는 12코, 그리고 제일 큰 사이즈는 18코 센 다음에 손톱으로 집어넣고 이 마지막 빼뜨기 해준 코쭉 당겨서, 자, 너무 많이 당겼네요. 자, 그다음에
표시해둔 부분에 찔러넣고 걸어서 끌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실 쭉 당겨서 이렇게 바늘에 맞춰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 몰려있는 두 코 모두 떠줘야 되는 코들이라서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여기는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표시 안 할 거고, 마지막 코, 그러니까 여기 바늘 빼준 여기 코 있죠? 여기다가 표시링으로 걸어서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이 코 나오고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 표시링으로 걸어두고, 그 다음에 일단은 쭉 당겨준 다음에 기둥코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미 물려있는 요 코 있죠? 자, 여기부터 찔러서 뽑을 스티치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부터 찌르고, 자, 기둥코 올라오고 있는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 찌르고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도 찌르고 끌고 나와서 뽑을 스티치 시작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첫 코 표시 해줄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여기 이거 빼도 돼요. 빼가지고 방금 떠준 첫코에다가 첫코 표시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가방 끈 뜨는 방법은 이쪽 부분 뜬 거랑 아예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한 단 다 모든 사이즈 공통으로 그냥 한 바퀴 뽑을 스티치로 뜨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 단 더 뜨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만큼 더 뜨고 이제 줄여가면서 뜨시면 되고, 아예 뜨는 방법이 이 반대편 여기 뜨는 방법이랑 똑같기 때문에 동영상 그거 보시고 똑같이 떠주시면 되세요. 일단은 첫 번째 단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미 들어간 코 찌르고 끌고 나와서 다음 코 찌르고 끌고 나와서 뽑을 스티치로 쭉 떠줍니다. 일단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단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코 표시 걸려있는 부분까지도 떠줘야 되고, 저희가 마지막 코, 찐 마지막 코 뜨려면은 첫 코 표시해준 부분까지 한번 걸고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코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한번 끌고 나오도록 떠주시고, 자, 이렇게 뜨면 코가 아직은 다 안 떠진 거예요. 자, 찐 마지막 코 뜨려면 여기 마지막 코 표시되어 있는 부분과 첫 코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끌고 나와야 돼요. 자, 여기 마지막 코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한번 더 끌고 나와서 두 번째 끌고 나온 거고요. 이 마지막 코 표시해준 거 이제 빼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표시해준 부분까지 한번 찔러서 끌고 나와줘야 이제 찐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코수 한번 세볼게요. 자, 첫 코 표시 걸려있는 부분부터 세셔야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코바늘 걸린 고리 바로 아래 있는 V자까지 9. 자, 다른 사이즈들은 12코 혹은 18코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단만 어려우니까 첫 번째 단은 다 떠졌고요. 나머지 이제 뭐 두세 번째, 네 번째 단, 그리고 줄임단 뜨는 거 다 여기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동영상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 가방끈도 다 떠서 가지고 와볼게요. 자, 반대편 손잡이까지 다 떠졌고요. 이제 실은 조금 길게 남기고 잘라주시면 되세요. 꿰매서 완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은 대략 30cm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코를 쭉 뽑아줄 거고요. 코 사이로 통과시키지 않고 그냥 뽑아줄게요. 그 다음에 돗바늘 연결해주시고요.
이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꿰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돗바늘로 이렇게 끝부분 연결하기 위해서 가방끈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잘 이렇게 눌러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딱 예쁘게 틀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고요. 자, 이렇게 눌러가지고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지나갈 때 여기 V자 코 아래에 코 기둥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지나올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지나올 거고 반대편도 이 부분 이렇게 걸어서 지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닿았을 때 이 실 끝부분이랑 마주보고 있는 지점을 찾아서 자, 이렇게 지금 실이 살짝 이 뒤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얘도 맞은편에 이 뒤쪽 부분에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V자 모양 코와 코 사이에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여기를 지나갈 거예요. 자, 위에서 봤을 때 V자 코와 코 사이에 이 기둥 이 뽀글 스티치 바로 위에 있는 이렇게 기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실 나오고 있는 부분 맞은편에 여기 건져서 한번 나와줍니다. 쭉 붙여주시고 이제 다시 일로 가서 여기도 이렇게 V자 사이에 있는 요 밑에 있는 기둥 이렇게 지나와 주세요. 이제 계속 기둥만 보면서 여기 이렇게 건져줄 거고 위에서 봤을 때 V자 밑에 있는 요 기둥 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서 연결. 자, 여기 이렇게 건져서 연결. 또 반대편으로 와서 이 기둥 이렇게 건져서 연결. 자, 이렇게 실 사이를 실수로 바늘로 이렇게 뚫어버리면은 이게 당겼을 때 안 나올 수 있어서 실 사이 이렇게 뚫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어디에 실 끊어준 부분 이 끝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이 가방끈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여기 이 부분만 이렇게 건져서 볼 스티치 바로 위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여기 기둥 건져서 나와줍니다. 자. 맞은편에 건져주시고 연결 쭉 당겨주시고 또 맞은편에 이제 타원형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단차가 이렇게 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단차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 단 살짝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는 여기랑 연결했는데 내려와서 여기랑 연결 반대쪽도 똑같이 기둥 건져서 연결 계속 기둥 찾아서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끝부분도 기존의 뽀글 스티치랑 이어진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 지금 한 바퀴 다 돌아와서 연결이 끝났고요. 이제 이 실은 안쪽에다가 사이사이로 숨겨주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다른 쪽으로 한번 나왔다가 한번 매듭을 지어주고 자, 그리고 매듭 한번 더 지어주고 이제 매듭을 가방끈 안쪽으로 숨길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매듭이 나오고 있는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살짝 한번 이렇게 나와준 다음에 쭉 당겨주시면 매듭은 안쪽으로 숨어들게 되고요. 자, 이제 이 뽀글이에
조금만 몇번 왔다 갔다 하고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밖에서 잘 보이지 않게 살살 숨겨주시고 실 사이 이렇게 뚫지 않도록 한 번에 가닥 건져주시는 게 좋아요. 실 사이 뚫어버리면 실이 중간에 오리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방 끈. 저는 가방 끈 통 사이로 숨기고 끝부분 잘라서 마무리할 건데요. 이 끝부분 자르실 때 완전 바짝 잘라서 그냥 안쪽으로 숨겨버리면 이렇게 여기 올이 이렇게 풀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이 풀려버릴 수가 있어서 살짝만 길게 자르고 이게 올이 풀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풀릴 수 있는 이 올을 이 옆부분 당겨서 이 테이프 안쪽으로 끝부분을 숨겨줍니다. 자, 테이프를 이렇게 벌려서 끝부분을 숨겨주세요. 바깥에서 올 풀리는 거 잘 보이지 않도록 안쪽에다가 이렇게 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바늘 이용해서 안으로 쑥 넣어주시면 됩니다. 돌핀 솔리드 두 겹으로 스몰 사이즈 도안 보면서 뜨시면 요 정도 사이즈로 완성이 되고요. 코튼 테이프로 뜬 것보다는 좀 더 틈이 없는 이렇게 빽빽하고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가방도 예쁘게 완성하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